자, 이제 부트스트랩을 적용하는 걸 해볼게요. 자, 부트스트랩을 적용하는 방법은 거의 비슷해요. 일단은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그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웹페이지 안으로 로드 하셔야 됩니다. 예, 그 방법은 매뉴얼에 있어요. 제가 매뉴얼을 같이 읽어볼게요. 제가 직접 설명드리는 것보다 매뉴얼을 같이 보면서 어떻게 하는지 봐야지 나중에 혼자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 들어가셔서 여기 예, 그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죠. 자, get started라고 되어 있는 여기로 들어가세요. 자, 여기에서 그 다운로드라고 하는 부분에 보면 다운로드 컴파일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운로드 부트스트랩을 하시면 부트스트랩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자, 여기 소스라고 되어 있는 거는 받지 마시고 이걸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일 스트럭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부트스트랩이라는 라이브러리를 다운로드 받았을 때 요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 어떤 디렉토리 구조를 갖게 되는가 뭐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what's included 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요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다운로드 받은 jQuery 라이브러리에는 어떤 기능이 들어있는가 이고요. jQuery도 확장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라이브러리가 라이브러리에 그러니까 뭐라고 했나? 라이브러리의 확장 기능이 또 있어요. 마치 전전세 같은 거죠. 예. 전전전세 이런 식인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베이직 HTML 템플릿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인데, 자, 여기 보시면 어떻게 여러분이 HTML 문서를 작성해야 되는지가 이렇게 대충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자, 여기에 보시면 독타입 HTML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있죠? 요거 아마 생소하실 건데, 요거는 HTML5의 문서는 요렇게 시작해야 돼요. 아이고, 가렵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브라우저가 얘를 읽죠? 얘를 읽으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이 문서는 HTML5의 스펙을 구현했구나. 라고 이해합니다. 다른 HTML 스펙이라면 다른 걸 쓰셔야 돼요. 물론 쓰지 않아도 브라우저는 대충 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저 문서를 해석하지만, 여러분이 정확하게 문서에 어떤 문서에 있는 여러 가지 태그들이 어떤 표준을 따르고 있는지를 명시했을 때 훨씬 더 안전합니다. 그리고 그냥 저거 쓴다고 생각하세요. 방금. 자,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코드는 똑같죠? 근데 이 중에서 자, 이 중에서 자, 여기에 있는 요거를 추가하셔야 돼요. 요거는 모바일에 대응되는 코드라고만 일단 알아둡시다.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헬로 월드 밑에 보시면 자, 헬로 월드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jQuery가 또 나오죠? 자, 이게 jQuery 영향력입니다. 자, 이 트위터 부트스트랩은 jQuery를 이용해요. 여러분들이 트위터 부트스트랩을 쓰기 위해서는 jQuery를 일단 로드하고 그 다음에 부트스트랩을 로드해야 됩니다. 이런 걸 의존성이라고 불러요. 트위터 부트스트랩은 jQuery에 의존된다는 뜻이에요. jQuery 없으면 문제 생겨요. 아셨죠? 그러니까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어요. 라이브러리들이. 얘와 얘가 의존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자, 이건 뭐냐면 아까 그게 기본 골격인데 여기에 이제 드디어 트위터 부트스트랩에 대한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자, 우선 이렇게 이게 뭐예요? CSS를 로드하는 명령입니다. 자, bootstrap.min.css라고 하는 저 파일을 로드해서 저기다 꽂아줘야 된다는 뜻이고요. 자, 그 밑에 있는 이 부분은 자, 자바스크립트를 로드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트위터 부트스트랩은 아까 말씀드렸죠. 개발과 디자인을 한꺼번에 잡는 프레임워크다. 아, 라이브러리다. 마이크. 예. 자, 라이브러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부트스트랩을 사용하실 때는 자, CSS와 자바스크립트를 동시에 로드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리고 일단 다운로드 합시다. 다운로드 하고요. 자, 부트스트랩을 다운로드 하세요. 다운로드 부트스트랩 하시고 예, 다운로드 부트스트랩 하세요. 그리고 우리 요거를 일단 압축을 푸셔야 됩니다. 압축.
자, 지금 많이 힘드시죠? 힘드신 거 알고 있어요. 예. 보통 제가 힘든 거에 두배 정도 힘들다고 생각하면 맞더라고요. 두 배는 아니고 한 1.7배 정도? 예. 그러니까 너무 힘들면 그냥 화면 보세요. 예. 실습이 뭐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여기 압축되어 있는 이 파일 있죠?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신 파일을 압축을 풉니다. 예, 압축을 푸세요. 압축 푸는 법 알려드릴게요. 자, 오른쪽 클릭해서 윈도우 XP 이런 건 없는데 윈도우 그 상위 버전들은 자, 이렇게 해서 맥은 아시죠? 모르시면 좀 곤란한데. 자, 오른쪽 클릭하고 자, 압축 풀기. 왜 RGB RGB밖에 안 보이네. 자, 압축 풀기. 여러분 잘 찾아보시면 오른쪽 클릭하면 운영체제에서 제공한 압축 풀기 기능이 기본적으로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트위터 부트스트랩의 압축을 푸세요. 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합시다. 자. 아프타나? 나프탈렌? 예. 아프타나 스킬은 언제 써요? 아프타나요? 그거 안 써요. 우리 서브라임 텍스트로 한 거예요. 아프타나 스튜디오. 다운로드하라고 아프타나를 다운로드하라고 제가 그랬어요? 네. 아, 거기 그 공지에. 사이트에. 잘못 얘기한 거. 자, 부트스트랩 여러분들 압축 푸셨어요? 자, 안 되는 분 빨리 손 드세요. 도와주실 거예요. 자, 안 되시는 분손 드세요. 뭐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압축 풀면 우리 사이드바에 자, 보시는 것처럼 자, 부트스트랩이라는 디렉토리가 생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확인하세요. 자, 디렉토리 생성됐는지 확인하세요. 그냥 저기 그 자기의 그 프로젝트 폴더에 부트스트랩이란 디렉토리가 이렇게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자, 잘 됐나요? 핑. 오케이, 잘 됐죠? 자, 그러면 저기 있는 저 파일을 우리가 로드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근데 상당히 쉬운 편이에요. 제이쿼리보다 훨씬 쉽습니다. 자, 아까 있는 그 문서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죠. 자, 그 문서에 어떻게 써 있냐면, examples 밑에 HTML 템플릿 보면은, 자, 여기에 이렇게 생긴 코드를 카피해서 넣으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자, 요것부터 합시다, 위에. 자, 여기 있는 요거 있지? 요거 카피해서, 카피하세요. 자기 거 보고 카피하세요. 자기가 직접 여기 들어가셔서 카피하세요. 너무 URL 길어요? 여기 어떻게 접근하냐면,
자, 일단 요 매뉴얼 페이지로 오셔서 여기서 자, 여기 게스타릿이라고 되어 있는 거 클릭하고 여기에 사이드바에서 example HTML 템플릿으로 들어와서 요 밑에 있는 이두 번째에 링크라고 되어 있는 요거 있죠? 요걸 카피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안 되시는 분손 드세요. 그러면 도와드릴게요. 일단 옆에 계신 분들이 좀 봐주시고, 안 되시는 분들. 자, 고지가 멀지 않았습니다. 이거, 이 우리 수업이 한번 반등하는 시점이에요. 이거 완성하면. 일단 표정이 되게 좋아져요, 다들. 네? 너무 못생긴 세계에 있다가, 이제 우리 회사에 디자이너가 들어왔어, 뭐 이런 느낌입니다. 개발자가 하다가, 사장님이나. 예. 근데 그때 끝난다는 거 아쉽지만 또 끝날 좋은 시점이기도 하죠. 예. 자, 박수 칠때 끝내야죠. 됐나요? 자, 그럼 저도 할게요. 자, 이거 카피하고, 근데 그대로 카피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경로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요 부트스트랩이라고 하는 요 안에 CSS라는 디렉토리가 있어요. 자, 보세요. 제 화면을 보세요. 그 안에 보면은 부트스트랩 min.css라는 파일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쵸? 예. 자, 이렇게 있어요. 바로 요게 요겁니다. 그러면 이 앞에 CSS라는 게 뭐겠어요? 디렉토리예요. 자, 이 CSS라는 디렉토리 밑에 있습니다. 근데 디렉토리가 하나 더 있잖아요. 부트스트랩. 그 얘기는 뭐예요? 요 앞에 이 경로를 적어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적어봅시다. 자, 저처럼 부트스트랩 이렇게. 그렇게 안 하면 파일을 로드할 수 없어요. 경로가 틀리기 때문에. 자, 안 되는 분 있으면 얘기하세요. 자, 이제 CSS 됐죠? 그럼 자바스크립트도 똑같은 형식으로 여러분이 카피해서 자, 일단 제 화면 보세요. 카피해서 이 뒤에다가 넣는데 자, jQuery 위에 있잖아요? 요것도 카피해서 컷해서 밑으로 놓고 자, 이 중간에 쓰레기 코드들은 제가 지울 거예요. 자, 요거 다 지웁니다. 자, 깔끔해졌죠? 자, 이렇게 합니다. 하셨죠? 그리고 잠깐. 요 앞에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경로를 정확하게 지정하셔야 돼요. 이렇게. 자, 시작입니다. 자, 여기까지 했나요? 제가 한번 여기다 헬로 월드를 한번 찍어 볼게요. 자, 헬로 월드를 하고 얘를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자. 방금 이 파일 이름을 제가 새로 만든다니 깜빡했어요. jQuery 2로 됐네요, 제가. 이름 바꿔야지. 부트.html로 하겠습니다. 부트. 자, 부트.html 제가 열었어요. 자, 이렇게 되네요. 자, 헬로 월드를 제가 H1으로 하면 자, 이렇게 나오죠. 부트스트랩이 없으면 자, 이렇게 좀 빈약해 보이죠? 예. 조금 그럴듯하게 나오는데 이게 영어에 좀 맞춰져 있어요. 한글은 별로 개선되는 감이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라이브러리를 로드하는 것까지 끝납니다. 예, 기본 첫 번째, 라이브러리 쓸때첫 번째는 로드예요. 거기가 일단 첫 번째 고비예요. 잘안 되는 경우 많습니다. 자, 우리 잘 되고 있어요? 예,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자, 핑. 네. 자, 그럼 매뉴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매뉴얼로 다시 돌아오고.
이거 좀 정리 좀 할게요. 자, 스카폴딩이라는 메뉴로 들어오세요. 스카폴딩. 자, 스카폴딩은 우리말로는 비계 맞나? 예, 비계인가 그래요. 자, 비계 이거 베개 아니라 비계라고. 왜 우리 그 건물 짓을 때 보면은 이 건물 주위에 봅시다. 스카폴딩. 자, 요거 이렇게 생긴 거 본 적 있죠? 자, 이렇게 생긴 거. 이게 뭐예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통로고 안전망이고 저 건물의 어떤 예, 구조 같은 거죠. 저런 걸 이제 스카폴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에서 상당히 많은 은유들이 건축에서 가져온 것들이 많습니다. 왜냐? 프로그래밍은 역사가 짧고 또 인간의 정신적인 활동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걔가 실체를 갖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은유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은유의 당연히 대표 그 은유를 제공하기 가장 좋은 산업이 건축이에요. 왜냐? 건축이 공학의 아버지란 말이 있죠. 예. 아닐 수도 있어요. 예. 모든 공학에서 가장 오래됐고 가장 심각한 공학이 건축이기 때문에 너무 자연스러운 결과죠. 소프트웨어는 건축에서 상당히 많은 은유들을 가져왔습니다. 개발자란 말 건축에서 쓰는 말이에요. 우리 딴 데서 몰라도 건축하시는 분들한테 나 개발자입니다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빌드 이런 말도 써요. 그거 다 건축에서 온 말입니다. 스카폴딩 마찬가지고. 자, 이런 문화도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스카폴딩 쪽으로 와서 보시면 이 트위터 부트스트랩이 제공하는 기본적인 가장 큰 툴의 프레임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그리드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요거를 클릭해 보세요. 자, 그리드 시스템. 자, 여기는 요 그리드 시스템이 핵심이에요. 이거 들으셔야 돼요. 자, 그리드 시스템. 자, 그리드 시스템. 요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틀의 프레임이기 때문에 이걸 놓치면 그 다음부터 놓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손으로 이렇게 야야야 이러는. 자, 얘가 레이아웃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레이아웃 쓸 때 뭘 썼어요? 플로팅을 썼잖아요. 그죠? 그 플로팅 솔직히 구린 거예요. 좋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테이블을 쓰냐면 아, 좋아요. 바로 그런 테이블의 장점과 또 테이블을 쓰지 않는 장점을 결합한 게 트위터 부트스트랩의 그리드 시스템입니다. 자, 그리드는 뭐냐면 화면을 이렇게 이렇게 분할하는 게 그리드입니다. 격자 형식으로. 예? 독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디자인이죠. 그래서 이 그리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배치하면 아주 잘 정돈되고 잘 형식화된 것 같은 느낌의 디자인을 하게 된다. 뭐 이런 게 아마 그리드라고 하는 그런 이 디자인 쪽의 어떤 사조? 뭐 흐름 맞아요? 예, 그런 걸 수 있을 것 같아요. 개발자니까 잘 모르고 하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위터 부트스트랩은 기본적으로 12개의 컬럼을 제공해요. 12개의 그리드를 제공합니다. 자, 여기 뭐라고 써 있나요? 12 컬럼스라고 되어 있죠? 컬럼은 열을 의미해요. 열. 12개의 컬럼. 자, 그래서 화면을 12개로 분할해서 자, 모르겠어요. 12개. 자, 12개로 분할해서 자, 12개에서 여기 있는 요거 있죠? 사이드바. 얘는 이 중에서 몇 칸을 쓰게 할 건지 여기 있는 다른 요소들은 몇 칸을 쓰게 할 건지 여러분들이 쉽게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셨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되어 있죠? 왜 12개인데 아홉 개일까요? 열, 열하나, 열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 두 개, 이렇게 하면 네 개, 이렇게 하면 아홉 개를 쓰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그걸 어떻게 지정하냐면 자, 이렇게만 HTML 코드를 써주시면 됩니다. CSS가 들어가지 않아요. 클래스 네임만 정해주시면 알아서 트위터 부트스트랩에서 정의해놓은 CSS의 영향에 따라서 저 클래스 네임을 갖고 있는 놈들이 그런 디자인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하는 걸 일단 보세요. 자, 지금 실습 아니에요. 자, 요거 제가 카피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붙여넣기 했어요.
자, 하하호호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에 보시면 로우가 나오고 스팬 포 8이 나옵니다. 네, 사랑 예 8이 나오죠. 요건 뭐냐면 12등분에서 자 여기에 있는 요 엘리먼트가 요 태그가 12칸으로 화면을 쪼갰을 때 그 중에서 4칸을 사용하게 디자인 된다 라는 뜻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8은 12등분했을 때 8칸을 얘가 사용할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클래스 네임만 지정해 주시면 복잡한 CSS를 기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에요. 자, 한번 제가 해볼게요. 느낌이 없죠? 자, 스타일 자, 모든 태그를, 별표는 모든 태그예요. 솔리드 레드 뭐 잘못됐나요? 디아이브로 할게요. 소일드라고 했네요. 자 이렇게 예 12등분에서 요렇게 요렇게가 4칸이고 요렇게가 8칸이 되는 겁니다. 그 뒤에 있는 부분은 지금 신경 쓰지 마세요. 아셨죠? 자 만약에 얘를 여러분이 저 분할되어 있는 거를 다르게 분할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있는 값을 2, 10 이렇게 분할됩니다. 이게 별거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충분히 CSS의 불편함에 좌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별 느낌이 없겠지만 이거 없으면 상당히 어려워요. 어려워. 그래서 얘가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기를 끌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3단으로 해볼게요. 그럼 하나 더 추가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얘는 얘를 4로 하면 얘도 4가 되겠죠? 맞나요? 아니죠. 4, 6. 자, 그러면 2, 6, 4 더하면 12가 되니까 12등분이 될 거예요. 히히. 자, 이렇게 됩니다. 분할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자, 그럼 아직도 풀리지 않는 부분 하나 설명드려야죠. 자, 여기는 도대체 얘는 뭐냐? 자, 로우. 자, 로우는 행이란 뜻입니다. 행. 행이란 뜻이에요. 그럼 제가 여기서 자 이렇게 카피했어요.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자 카피했을 때 이렇게 됩니다. 예, 이렇게 그리드가 완성돼요. 그래서 하나의 컬럼, 컬럼 하나는 스팬으로 엮입니다. 스팬. 그리고 그 스팬은 스팬의 그룹들은 행 안에 들어가서 로우라고 하는 클래스를 갖게 돼요. 이거 이해하는 게 기본입니다. 기본. 근데 제일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여기에. 자, 이것만 이해하시면 굉장히 중요한 걸 얻은 거예요. 됐나요? 자, 한번 실습을 해볼까요? 말까요? 실습합시다. 자, 요거 실습은 심플하게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요것만 이렇게 짜보세요. 우리 그 뭐죠? 여기 잘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기존에 우리가 했었던 예제를 여기 아예 통합시킵시다. 네? 예,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예제를 통합시켜서 최종적인 완성물을 만들어야죠. 자, 우선 화면을 두 개로 구분했고 위쪽에 헤드 부분에 자바스크립트라는 큰 타이틀을 일단 무시. 그리고 2단으로 되어 있는 사이드바와 본문 그 두 가지만 일단 적용시켜 봅시다. 알았죠? 자. 자, 오픈 튜토리얼.org HTML 파일을 여세요. 자, 여세요. 핑. 자, 그럼 여기서 내부라고 되어 있는 이거 있죠? 자, 요거. 자, 요 영역을 카피하셔서 자, 첫 번째 스팬 안에다가 넣을게요. 자, 일단 저 하는 거 보세요. 자, 요거를 제가 카피해서 자, 카피했습니다. 자, 요거 카피해서
제가 얘를 여기다 넣을 거예요. 알았죠? 자, 여기다 넣을 겁니다. 자, 요거 지우고. 자, 아직 실습하지 마세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뭐야? 자, 제가 지우기 할 때 컷을 하는 경향이 있어서. 자, 이렇게. 예? 아셨죠? 자, 실습입니다. 빨리 하세요. 자. 빨리 이사 가세요. 자, 핑. 핑. 자, 됐죠? 그럼 한번 봅시다. 자, 저처럼 됐어요? 예. 자, 됐나요? 안 된 분? 도움이 필요하다. 자, 갑니다. 그 다음에 아티클 이거 있죠? 요것도 카피하세요. 요 카피해서, 자, 잠깐 보세요. 자, 아티클 카피해서 이거는 여기다 놓습니다. 얘는 안 쓸 거예요, 이따가. 아셨죠? 자, 저는 이렇게 카피해서 여기다 이렇게 넣었어요. 여기 중간 이렇게 넣습니다. 자, 이거 꼭 보셔야 돼요. 이렇게 넣었어요. 길어서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자, 빨리 해보세요. 자, 결과는 저는 이렇습니다. 결과는 이래야 돼요. 자, 빨리 해보세요. 핑. 핑핑핑핑. 예. 눈물이 핑 도네요. 자. 자, 되고 있어요? 자, 혹시 여러분들 너무 압박드리나요? 예. 자, 핑. 자, 그 다음에 제 끝에 있는 요거. 요거 필요 없죠? 히히히. 요거. 요거 필요 없잖아요. 요거 삭제합시다. 제 끝에 있는 히히히. 그러면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서 2단 레이아웃을 만들었습니다. 아름다워지고 있어. 설마요. 자기 체면. 자, 그리고 제가 서브라임 텍스트의 또 다른 기능을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뭐가 생기는지 보세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아, 여기 여기. 이 아티클에 삼각형 생기는 거 보이세요? 예, 이 삼각형을 제가 클릭하면 접힙니다. 좀 명료해지죠,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그죠? 제가 여러분들 보기 편하다고 이렇게 아티클 안에 내용을 지운 것이 아니고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어요. 이 폴딩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안에 내용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기능도 에디터가 제공하는 수혜입니다. 자, 됐나요? 핑. 자, 됐습니까? 자, 그럼 전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것들을 자, 제가 접을게요. 길어지니까.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내비게이션 접겠습니다. 제가 삭제한 거 아니에요? 자, 접었어요. 예. 그래서 행이 여기 있고 로우 이렇게 있는 겁니다. 예. 자, 여기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머리로 생각해야 돼요. 코드를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예.
자, 이렇게 해서 그리드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됐죠? 예, 그리드 시스템에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 그리드보다 더 윗단계의 프레임을 볼 거예요. 뭐냐면 컨테이너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작업했는데 경우에 따라서 화면 전체를 쓰고 싶을 수도 있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쟤를 이렇게 압축해서 화면에 센터 정렬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 하기 쉽지 않아요. 저 못해요. 솔직히 CSS로. 예, 저 이쪽 엔지니어는 아니라서. 근데 여러분들 알려드리는 건 충분해요. 예, 못 믿으시면 안 되고. 예. 자, 스카폴딩으로 가서 레이아웃을 보면 자, 픽시드 레이아웃이 있고 자, 플로이드 레이아웃이 있는데 플로이드 레이아웃은 이거 유동적인 흘러가는 이런 뜻이죠. 얘는 뭐냐면 화면 전체를 여러분이 12등분으로 쓰고 싶을 때 얘를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픽시드, 픽스는 고정하다는 뜻이죠. 픽시드는 예, 요거는 이제 형용사가 돼서 예, 고정된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고정된 레이아웃이란 뜻이죠. 그래서 고정된 레이아웃을 쓰고 싶을 때는 그 태그들을 div 태그, 클래스는 컨테이너로 감싸라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하는 거 보세요. 지금 실습 아니에요. 자, 요거를 요렇게 제가 카피해서 자, 여기 있는 요 로우 있죠? 요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자, 요만큼이 로우예요. 요만큼이 로우예요. 그쵸? 이 바깥쪽에 여기에다가 클래스 컨테이너라고 하고 요 뒤에다가 div 태그를 닫는 거예요. 뭘 할 건지 아시겠죠? 지금 할 테니까 잘 보세요. 자, 이렇게 했어요. 뭔지 알겠죠? 자, 그 결과는 대충 가운데로 가죠? 자, 근데 얘가 가운데로 가는 것처럼 안 보이는 이유는 제가 12등분을 아직 챙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아직. 자, 여기에 span 2로 되어 있는 요거 있죠? 요거를 제가 4로 하고 얘를 8로 하면 이제 12등분이 되겠죠? 4 더하기 8은 10이니까 그러면 사이드바는 4칸 그리고 나머지 컨텐츠 영역은 8칸을 쓰겠죠. 뭐야? 자, 여기 있는 보더 이거 없앨게요. 됐죠? 가운데 정리된 거 맞아요? 자, 이제 실습. 예. 기억할 게 많죠? 자, 하나씩 합시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이 로우라고 되어 있는 요 엘리먼트 요거 있죠? 요만큼을 div 클래스 네임 컨테이너로 감싸주세요. 자, 일단 요거 시작입니다. 자, 이만큼이 로우예요. 자, 이래서 들여쓰기가 중요해요. 가독성 때문에. 이렇게 하니까 좀 더 보기 좋죠? 자, 요만큼이 로우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추가해야 될 것은 이거라는 겁니다.
핑. 핑. 예. 자, 됐죠? 그 다음 해야 될 건 뭐냐면 여기 있는 스팬의 이름을 12등분으로 바꾸세요. 숫자가 잘못 지정되어 있을 수 있어요. 두 개 합쳐서 12가 돼야지 우리가 보기에 좋은 화면이 나올 거예요. 자, 얘는 4, 8이면 화면을 이렇게 등분하겠죠. 얘가 4고 얘가 8이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복잡한 레이아웃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CSS를 한 줄도 쓰지 않았어요. 그냥 클래스의 이름만을 정했습니다. 어때요? 좋죠? 자, 오케이. 자, 지금 질문은 자, 여기에 있는 요거 있죠? 여기 있는 요 컨테이너를 플로이드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 하잖아요, 그죠? 아마 이거 맞죠? 맞나요? 스펠링이 맞는지 확인 좀 해볼게요. 자, 컨테이너 플로이드.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화면 전체를 쓰게 된다인데 제가 지금 좀 헷갈리는 게 있네요. 아, 로우도 바꿔야 돼요. 로우도 플로이드로 바꾸셔야 돼요. 자, 이걸 로우를 제가 카피해서 자, 여기 있는 요거를 플로이드로 바꾸면 자, 화면 전체를 사용해서 거기서 12등분을 하게 됩니다. 예. 근데 저는 그냥 센터로 이렇게 갈게요. 아셨죠? 요런 것도 직접 하려면 어려워요. 근데 쉽죠? 예. 근데 이런 프레임워크를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면 프레임워크란 말 취소 이런 라이브러리 이용하게 되면 뭘 알아야 되냐면 라이브러리의 사용법을 익히셔야 돼요. 그 사용법을 익히는 건 마치 여러분이 언어를 익히는 것만큼 에너지가 들어가요. 그래서 라이브러리를 보통 쓰시는 분들이 어떤 느낌을 갖냐면 언어랑 다른 느낌을 갖는데 이걸 쓰면 내가 빠르게 편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너무 적은 시간을 투자해서 라이브러리를 익히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라이브러리는 쉽게 익혀지지 않아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서 그걸 학습하셔야 돼요. 새로운 언어를 익히듯이. 안 그러고 조급하게 생각하면 죽도 밥도 안 돼요. 예. 조직에서 그런 이런 도구들을 도입하다가 실패하는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그 조급함 때문입니다. 예. 굴삭기를 운전하려면 굴삭기를 배워야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예. 어디서든지 적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뭘 할 거냐면 이제 우리 타이틀 해야죠. 타이틀. 자바스크립트.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행은 어떤 클래스로 묶이나요? 로우라는 클래스로 묶여요. 그러면 지금 요만큼이 자, 요만큼이 하나의 행이잖아요. 그죠? 요거 하나 행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자바스크립트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타이틀은 이 위에 들어가고 걔는 독립적인 하나의 행이기 때문에 예, 요 행을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걔는 로우 안에 들어있어야 돼요. 얘도 로우 안에 들어있어야 되고 그리고 얘는 스팬 4, 얘는 스팬 8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여기에 있는 컨테이너 밑에다가 자, 실습 아닙니다. div 클래스 로우를 넣으시고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행을 또 만들었어요, 제가. 그 다음에 여기다가 h1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면 이렇게 한 행이 올라갑니다. 자, 하세요. 자, 됐나요? 핑? 잘 되고 있죠? 네,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자, 근데 디자인이 좀 구리죠. 네, 이 구린 걸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이제 좀 더 꾸며봅시다. 자, 여기 트위터 부트스트랩에서 이렇게 스카폴딩 말고 컴포넌트로 가보세요. 자, 컴포넌트는 우리말로는 한국어로는 구성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 웹페이지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하나하나가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예, 독립되어 있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쭉 내려가 보면 자, 히어로 유닛이라는 거 검색해 보세요. 타이포그래픽 컴포넌트, 즉 어떤 텍스트를 아름답게 보이는 구성 요소라는 뜻인데 거기에 히어로 유닛이란 게 있고 이렇게 생긴 것이 나오네요. 자, 어때? 우리의 그 타이틀로 얘를 쓰면 되지 않을까요? 좀 낫겠죠, 얘를 쓰면. 예. 어휴, 어른들의 대답을 유도하고 있어요. 리더십을 보여줬어요. 자, 여기에 보면 이 매뉴얼을 잘 보시면 얘를 하려면 이렇게 코딩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보시면서 작업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럼 한번 내용을 볼까요? 자, 여기 있는 H1이라고 하는 거를 감싸고 있는 부분에 클래스명으로 히어로 유닛이라고 하는 것을 넣으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직 실습 아니에요? 자, 그럼 전 요거 보고서 여기 있는 내용을 클래스부터 카피해서 자,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는데 이미 로우가 있죠? 자, 하나의 클래스에 이거 안 알려드렸어요. 클래스 안에 여러 개의 클래스가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때는 띄어쓰기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의 클래스 속성 안에 복수의 클래스 네임이 들어갑니다. 아셨어요? 자, 그럼 제가 이걸 카피한 다음에 이거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됐죠? 자, 하세요. 자, 이렇게 됐고요. 여기에 보면은 매뉴얼을 보면은 뭐 이렇게 쓰면은 어떻게 나온다고 돼 있잖아요. 이거 한번 제가 카피해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 이렇게만 넣었어요. 내용대로. 요거는 실습하지 맙시다. 자, 이렇게 되죠? 예, 뭐 별로 예쁘진 않지만 아무튼 안 예뻐서 지울게요. 자, 이렇게 됐죠. 자, 근데 왠지 이 라운드 처리돼 이거 자세히 보면은 얘 라운드예요. 라운드. 여기 요렇게 돼 있습니다. 요렇게. 근데 얘가 착 달라붙으니까 뭐 좀 띠띠라잖아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하면은 라운드가 잘 보이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커스터마이징을 좀 해야 돼요. 자, 여기에다가 패딩을 주면 됩니다. 누구한테? 바디한테 주면 되겠죠. 패딩 탑. 자, 제가 하는 거 일단 보세요.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떨어지죠. 헐 났죠? 자, 해보세요. 자, 됐죠? 신나죠?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요거 있죠? 왠지 좀 초라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매뉴얼을 보니까 얘들은 이런 걸 쓰고 있어요. 우리도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그럼 써봅시다. 자, 우선 얘를 쓰려면 여러분이 하나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여기에 있는 요 내비게이션 요거 일단 펼쳐요. 펼치고 자, 여기에 있는 요거 있죠? 요 앞에 링크를 다셔야 돼요, 링크. 자, 왜냐면 쟤는 리스트에 링크가 들어있어야지만 저런 디자인을 만들어주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한 번에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선택하고 자, 여기에다가 AHREF 이렇게 샵까지만 이렇게 하고 자, 샵까지만 이렇게 하고요. 이 뒤에 있는 것도 이렇게 멀티 셀렉션해서 자, 앞 닫히는 이렇게 어때요? 금방 되죠? 여러분도 빨리 해보세요. 예, 예 멀티 셀렉션 하지 마세요. 예. 하다가 이렇게 미끄러지면 더 복잡해지니까 익숙해지면 하세요. 하시려면 하시고 자, 그렇게 했을 때 링크가 생겼어요. 링크가 생겼습니다. 색깔이 바뀌었어요. 아직입니다. 아직. 자, 그 다음에 다시 매뉴얼을 봐요. 도대체 얘네는 뭘로 이걸 했을까? 그럼 이제 이름을 일단 보는 거죠. 내비게이션인데 내부 뭐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을 해야죠. 그럼 내부를 클릭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가니까 이거는 탭이니까 얘는 아닌 것 같고, 그죠? 얘도 아닌 것 같고.
뭘까? 어? 이거 스택드 탭스 이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야죠. 그죠? 네. 자, 잘 보세요. 실습 아니에요. 자, 여기에 내부를 클릭하고 스택드 스택커블이라고 하는 거, 스택은 접시죠. 접시처럼 쌓일 수 있다는 뜻인데 스택커블 탭스를 들어가 보시면 자, 이렇게 생긴 예제가 있어요. 아, 요거 하면 되겠네. 그럼 코드는 뭐지? 요걸 보시는 거죠. 근데 여기에 있는 생략되어 있는 거는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건데 자, 요렇게 클래스 네임을 적으란 뜻입니다. UL에다가 그래서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UL 태그에 있는 요 클래스 네임을 카피해서 자, 요 클래스에다가 요렇게 붙여넣기 했을 뿐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리로드하면 요렇게 되죠. 자, 시작! 자, 여기까지 핑! 됐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됐습니다. 나머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정말 얘가 반응형으로 동작하는지 살펴볼까요? 자, 이렇게 한번 줄여보세요. 안 되죠? 안 됩니다. 안 된 이유는 아직 뭘 안 해서 그래요. 자, 여기 화면 보세요. 자, 여기 컴포넌트 다시 여기 스카폴딩으로 들어가서 자, 여기 제일 밑에 보시면 리스폰시브 디자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반응형 디자인을 하려면 이걸 보시라는 뜻이에요. 자,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자, enabling responsive feature라고 되어 있죠? 즉, enabling 활성화하다. responsive 반응형 디자인을 기능을 활성화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 내용을 CSS에 추가해야 된 헤더에다 추가하라는 뜻입니다. 자, 제가 하는 거 아직 보세요. 자, 여기 있는 거 카피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거를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해요. 근데 경로를 잘 보시면 자, 어셋이라는 거 있죠? 이거 우리 안 써요. 대신에 우린 부트스트랩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문서 안에서 체계가 없어요. 아, 이거 고마운 사람들한테 이러면 안 되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예, 똑같은 말도 다르게 하는 게 중요해요. 자, 이렇게 하고 잘 되는지 봐야지. 이렇게 자, 여기 사이드바 보세요. 자, 이렇게 되죠? 단계적으로 바뀌는 걸 보고 계십니다. 자, 이제 해볼까요? 자, 스카폴딩으로 가셔서 리스폰시브 디자인으로 가셔서 여기 있는 코드를 카피하세요. 자, 시작이요. 자, 지금 질문이 들어왔어요. 질문이 뭐냐면 어떤 경우에 헤더에다가 얘를 넣고 어떤 경우에 바디에 넣는지 이거 궁금할 수 있는 겁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자, 일단 헤더에다가 여러분들이 어떤 로딩해야 될 파일을 넣게 되면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문서 여기에 있는 요거 있죠? 요 헤더에서 로딩하는 것들 얘들이 다운로드가 끝나기 전까지 바디에 있는 것들이 화면에 출력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그 얘기는 헤더에 있는 거는 반드시 다운로드를 먼저 받아야지만 되는 놈이에요. 예. 근데 여러분이 바디 안에다 넣게 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요 부분은 요만큼 쭉 화면에 요 태그들이 화면에 렌더링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얘가 다운로드가 돼요. 예. 대충 이 정도. 나중에 동영상으로 다시 한번 음미. 아셨죠? 제 설명은. 자, 그래서 이건 성능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선택해서 판단해서 넣으셔야 될 부분이에요. 지금 설명드리기에는 조금 더 많은 내용들을 설명드릴 필요가 있어서 제가 얘기는 못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반응형 디자인까지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지금 급하게 하나 하고 있는데 자, 비트남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트남. 이건 따라하지 마세요. 실습 아닙니다.
자, 비트남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나중에 서버를 운영하게 되면 아파치, PHP, MySQL 이런 여러 가지 서버 쪽 소프트웨어를 깔아야 되는데 그런 거를 한 방에 깔 수 있게 해주는 편리한 도구입니다. 지금 제가 그걸로 제 컴퓨터에다가 웹서버를 깔고 있어요. 아파치 웹서버를. 그럼 어떻게 되냐? 제 컴퓨터가 서버가 돼요. 여러분들이 제 컴퓨터 IP를 통해서 들어오면 제 컴퓨터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만든 부트스트랩을 자신의 브라우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서버와 클라이언트라는 개념은 고정적이지 않고 유동적이에요. 아셨죠? 자, 일단은 우리 여기까지 하고 실습은 끝이에요. 자, 이제 컴퓨터에서 손을 놓으세요. 이제부터 조금 더 그 뭐죠? 전체적인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우리 전체적인 거를 정리하고 끝낼 거예요. 예. 자, 정리합시다. 자, 제가 우리 수업에서 우리는 지금 뭘 배웠어요? 우리 웹 개발을 배웠습니다. 웹 개발. 자, 우리는 웹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 수업에서 제가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서버와 클라이언트. 기억나시죠?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우리가 배우는 이 분야에서 가장 큰 체계입니다. 가장 큰 틀이에요. 우리는 그 틀에다가 클라이언트 서버라는 걸 꽂아서 웹 서비스라는 이 거대한 예, 시스템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으로 쪼개면 서버 클라이언트가 있는 겁니다. 서버 클라이언트. 자, 클라이언트에서 뭐가 동작하나요? 그렇죠. 웹 브라우저가 동작합니다. 근데 사실은 자, 요거 이제 요거 전체가 하나의 컴퓨터라고 칠게요. 클라이언트 컴퓨터입니다. 하드웨어, 하드웨어. 여러분들 컴퓨터. 자, 제일 밑에는 뭐가 있냐면 사실은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있습니다. 운영체제가 있어요. 예? 예? 커널은 운영체제 안에 들어있는 예,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운영체제 위에 우리가 브라우저를 깐 거예요. 근데 웹브라우저를 깐 거죠. 근데 다른 말로는 웹 클라이언트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서버 컴퓨터에도 서버 컴퓨터 네이버나 다음이나 또는 뭐 구글 같은 회사의 서버 컴퓨터죠. 그 컴퓨터에도 똑같이 운영체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웹브라우저의 주소창에다가 주소를 입력해서 엔터를 땅 치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웹 클라이언트가 운영체제에게 여러분이 요청한 주소 있죠. 주소. 다음.net, 네이버.com. 예, 그 주소에 해당되는 컴퓨터를 찾아가라고 요청을 해요. 운영체제에게. 자, 그럼 운영체제는 여기에 뭐가 꽂혀있냐면 랜카드가 꽂혀있습니다. 무선 랜일 수도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통신망이 뭐라고 했죠? 인터넷. 인터넷에 중간에 수많은 경유지들이 있어요. 그런 거 우리가 라우터라고 부릅니다. 그 경유지를 통해서 제일 먼저 뭐 하겠어요? 이 건물에 연결되어 있는 라우터로 가겠죠? 그리고 이 건물에 연결되어 있는 건 또 어디로 가겠어요? KT나 또는 SK 브로드밴드 같은 ISP라고 하는 그런 거대 통신사업자의 라우터로 갈 겁니다. 그럼 걔들이 이제 대륙 간의 케이블 같은 걸 타고서 해외로 가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가냐? 우리가 입력한 주소의 컴퓨터의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체제까지 가요. 예, 정확하게는 요 랜카드나 이런 디바이스로 가는 거죠. 자, 그럼 운영체제에 도착하면 뭐가 있겠어요? 웹 클라이언트의 카운터 파트너로서 웹 서버가 있는 겁니다. 자, 이 구도가 웹의 초창기 모습이에요. 팀 버너스리가 고안한 웹의 초창기 모습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자바스크립트, CSS 이런 거 없었어요. 그리고 서버 쪽에서 PHP, MySQL 이런 거 없었습니다. 예, 여기까지 우리가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서버는 그래? 뭐 index.html? 오케이, 알았어 하고서 운영체제를 통해서 랜카드를 경유해서 요청한 사람의 IP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도메인, 주소. 아, 도메인은 없어요. 자, 그 컴퓨터에 주소가 있는데 자, 책가방 이따 싸시고 자, 그 주소로 쏴주는 겁니다. 네트워크를. 아셨죠? 자, 쏴주면 가는 거예요.
자, 누가 갔다가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누가 가지 않습니다. 얘한테 쏘면 얘가 다시 쏴주는 것뿐이에요. 총싸움 하는 겁니다. 자, 운영체제로 도착한 그 HTML 코드, 그거는 자, 여기에 이 컴퓨터 있죠. 서버 컴퓨터에 어느 하드디스크, 어느 디렉토리에 저장돼 있어요. 그 저장돼 있는 HTML 파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index.html, opentutorials.org.html 이런 거 있죠. 그게 하드디스크에 저장돼 있다가 웹서버가 사용자가 요청한 그 파일을 읽어서 그거를 운영체제를 통해서 그 요청한 컴퓨터로 쏴줍니다. 쏴줘요. 그러면 인터넷을 통해서 라우터를 거쳐서 우리가 요청한, 우리가 쓰는 컴퓨터에 랜카드까지 도착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그 랜카드에서 운영체제를 통해서 요청한 그 브라우저 웹 클라이언트에게 HTML 데이터가 도착합니다. 그러면 웹브라우저는 그 HTML 코드를 해석해서 그 HTML 코드에 적혀있는 대로 화면에 표시해주면 그걸로 이제 모든 작업이 끝나는 거예요. 아셨어요? 예. 물론 HTML이 저장되어 있는 곳은 일반적으로 서버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 HTML 코드의 그 문법에 맞게 HTML을 해석해서 화면에 렌더링 해주는 주체는 웹브라우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HTML을 클라이언트 쪽 기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디에 저장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해석해서 누가 처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아셨죠? 예. 아, 예, 맞아요. 예. 웹서버는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큰 제품의 카테고리고 웹서버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제품으로는 아파치, IIS, Nginx 이런 게 있어요. 구체적인 제품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작심 3일, 작심 이틀 때 다음에 배울 거는 아파치예요. 아파치는 전 세계 웹서버 시장을 한 번도 1등을 놓쳐본 적이 없는 엄청난 오픈소스입니다. 예, 웹브라우저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독점을 유지하고 있어요. 예. 자, 또 질문 있나요, 여기서? 자, 그러면 여기 웹서버에는 HTML 말고 CSS 자바스크립트도 저장돼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럼 아직 우리가 배우지 않은 거 제가 예고편으로 설명드리고 끝낼게요. 그리고 동작하는 것도 한번 보고. 자, 그런데 이게 초창기의 인터넷의 모습인데 여러분들도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게 뭐냐면 처음부터 지금의 기술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쵸?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많이 배울 필요도 없었어요. 딱 이 모습이면 우리 작심 3일 하면 끝이에요. 작심 이틀이 또 한 번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 기술을 계속 쓰다 보니까 점점 불편해지는 게 생기는 거예요. 예? 그게 뭐냐?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HTML 파일을 여러 개 만들었지만 만약 여러분이 1000페이지짜리 웹페이지를 가지고 있는 사이트를 운영한다고 쳐봐요. 1000페이지짜리. 그러면 1000개의 HTML 파일을 만드셔야 돼요. 부족해요? 만 개의 HTML 파일을 만들어야 돼요. 부족한가요? 예. 근데 만약에 누가 디자인을 바꾸라고 했어요. 그럼 회사 그만둬야죠. 그런 회사 있으면 안 되죠. 예?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개발 쪽이 보수적이 되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제 엔지니어들이 고민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엔지니어들끼리 계속해서 메일을 왔다 갔다 주고받으면서 그 인터넷 초창기에 이렇게는 안 되겠다. 그래서 서로 우리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해서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예, 그게 뭐냐면 RFC라는 게 있어요. RFC. Request for Comment라는 뜻입니다. 비평을 요청합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서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해서 그게 사람들에게 폭넓게 지지를 받게 되면 그 RFC라고 하는 형태의 문서가 퍼블리싱이 되면 그건 확정된 표준이 됩니다. 예, 초창기에는 이런 식으로 이 표준들이 만들어졌어요. 지금 국제기구들이 개입하고 있지만 예. 그렇게 해서 등장한 그 다음 개념이 뭐냐면 CGI라고 하는 건데 뭐 CGI 자 이게 있어요. 요거 좀 지워야겠다. 얘는 지운 게 힘이 없는 게. 자,
여기에 HTML 대신에 여기다가 제가 CGI라고 쓸게요. CGI. 자, 이 CGI라고 하는 것 뒤에 있는 I를 주목하세요. I. I가 뭐겠어요? 그쵸. 인터페이스는 구석구석에서 나와요. 네, 이런 말들은 되게 철학적이죠, 느낌이. 그런 말은 아는 사람은 쓰고 싶어 하고 모르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인터페이스라는 거. 인터페이스라는 거 일종의 그 체계, 표준 이런 건데. 자, 이 시대에도 사실은 C나 이런 언어들이 있었어요. 프로그래밍 언어들. 그리고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필요에 따라서 HTML 같은 파일을 동적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다가 뭐 C나 C++이나 또는 PHP나 파이썬 이런 여러 가지 언어들, 프로그래밍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언어들, 그게 아직 안 배웠으니까 일단 추상적으로 놔두세요. 이 영역은 그런 언어들을 배치하고 만약에 사용자가 요청한 그 주소 URL 도메인에다가 그 주소창에다가 입력한 그 주소가, 자, 이거 주소창이라고 칠게요. 자, 도메인이 이렇게 쭉 나오겠죠? 끝나 슬래시 index.html 이라고 하면 엔터를 땅 치면 이렇게 해서 아파치까지 오죠? 그럼 아파치가 index.html 파일을 불러서 쏴주면 화면에 출력됩니다. 요거 우리 아까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index.html이 아니라 php예요. 또는 파이썬의 py예요. 또는 기타 등등이에요. 그러면 얘를 사용자가 요청하면 어떻게 되냐? 아파치는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Common Gateway Interface라고 하는 이 체계에 따라서 이 확장자에 해당되는, 이 확장자를 처리할 수 있는 언어가 구동되는 엔진 또는 시스템을 호출합니다. 그래서 걔한테 이 PHP 파일 또는 파이썬 파일 이걸 넘겨줘요. 그러면 걔는 그걸 받아서 자바스크립트랑 똑같이 그 PHP나 이런 거에 문법에 맞게 작성된 코드를 한 줄 한 줄 읽어서 거기 적혀 있는 대로 데이터베이스 같은 데다 문의를 해서, 여기 DB가 또 있겠죠. DB에 저장되어 있는 사용자 정보를 가져온 다음에 얘가 프로그래밍적으로 HTML 코드를 만들고, 이해 못해도 돼요? 자, 프로그래밍적 코드를 만든 다음에 웹서버에게 다시 주면 웹서버는 마치 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었던 문서를 전송하는 것과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게 됩니다. 브라우저한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그 게시판 이런 것들이 하나의 PHP 파일로 수만 페이지의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만약에 기획자나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바꿔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천 개의 파일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죠. PHP 파일 하나만 수정하면 모든 페이지의 디자인과 구성이 바뀝니다. 예, 아셨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 모든 복잡한 요소들이 하나의 index.html, HTML 파일 안에 다 들어있었는데 그게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거기서 데이터 이런 것들을 쪼개서 분리시킨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품화시킨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하나가 부품화가 되기 때문에 서로 교환 가능해요. 지금 엄청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특히나 우리 서버 쪽 안 배운 상태에서 하는 거라서 그냥 추상적인 레벨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요거를 들으시는 것과 안 들으시는 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단 들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음에 배울 거는 이거예요. 이거.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이 디자이너라고 해도 이걸 이해하고 있는 것과 이해 못하는 건 큰 차이가 나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여기에 보시면 그 웹브라우저에서 동작하는 그 언어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웹브라우저에서 어떤 화면을 예쁘게 꾸미고 싶은데 자바를 배우고 있다. 번지수 잘못 찾으신 거예요. 빨리 자바스크립트나 HTML, CSS를 배우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얘들은 독점적이에요. 얘들 말고 다른 어떤 기술도 쓸 수 없어요. jQuery, Bootstrap 이런 것들은 다 얘들을 응용한 프로그램들일 뿐입니다. 아셨죠? 자, 그런데 서버 쪽은 Common Gateway Interface라는 걸로 부품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PHP를 배워도 돼요. 파이썬을 배워도 돼요.
C++로도 할 수 있어요. C로도 할 수 있어요. 교체가 가능합니다. 어떤 기술로도. 그런데 이 각각의 기술들은 추구하는 바가 비슷하잖아요. 목적이 같죠. 구현되어 있는 것도 비슷비슷해요. 여러분이 PHP를 배운다는 건 내가 평생 PHP 개발자가 되겠다는 게 아니라 다른 언어로 여러분들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다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PHP 개발자가 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DB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쪼개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MySQL을 배울 수도 있고 오라클로 이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MS SQL로 수행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기술들은 거의 비슷해요. 하나를 알면 나머지로 넘어가는 건 수월합니다. 아셨죠? 이게 우리의 전체적인 맥락입니다. 자, 그래서 자, 제가 조용히 깔고 있었어요. 웹서버를. 아이고. 자, 지금 제가 웹서버를 깔고 index.html이라는 파일을 지금 호출한 거예요. 지금 동영상을 제가 꺼놓고 있어서 똑같은 얘기 또 한 번 했네요. 자, 어디 깔리냐면 자, 이건 기억할 필요는 없고 중요한 거는 내 컴퓨터 웹서버가 깔릴 수 있다라는 사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자 여기에 아파치 2 보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거 있죠? 그 프로그램 아파치 2입니다. 자, htdoc라는 디렉토리에 있어요. 어때요? index.html 파일 진짜 있어요? 있죠? 자, 이 파일을 제가 오른쪽 클릭해서 수정해 볼게요. 뭐 복잡한데 여기다가 제가 20이라고 쓸게요. 자, 리로드하면 20이 떠요. 됐죠? 자, 그러면 제가 제 컴퓨터의 IP를 한번 공유해 드릴게요. ipconfig라고 하면 제 컴퓨터의 IP가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192.168.21.22 이걸로 들어오시면 될지 제가 확실치 않은데 192.168.21.22 예? 이거예요? 자, 이 IP로 접근해 보세요. 자, 접근됐어요? 자, 이 맥락에서 제 컴퓨터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서버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직접 깔아서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했던 트위터 부트스트랩을 이용해서 그 예제를 자 자, 요 예제 있죠? 요 작심 요 폴더 통째로 제가 아까 그 디렉토리로 옮길게요. index.html 파일이 있었던 그 디렉토리로 자, 작심이라는 폴더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제가 작심이라고 치면 이렇게 파일 리스트가 나와요. 그 중에서 open-tutorials.org 이렇게 하면 아이고 이거 아닌데 뭐였을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게 부트죠. 자, 이렇게 나옵니다. 해보세요. 뒤에다 작심 슬래시 부트.html 지금 제 컴퓨터 바빠요, 지금. 여러분들 접속하고 있어서. 예. 안 돼요? 이 부트.html 이렇게 했을 때 안 돼요? 아, 다른 사람이 지금 제 컴퓨터로 접속하고 있는 상황? 그건 이제 로그에 쌓이고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별거 다 봅니다, 지금. 근데 저는 이거 비트나이 저한테 익숙한 경우가 아니라서 제가 잘 못 찾을 수도 있긴 해요. 자, 로고스라는 게 있죠. 자, 여기에 보면 액세스 로그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거를 제가 자, 접속해 보세요.
잠시만요. 자, 이게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안 해주나? 액세스로그가 꺼져 있나? 접속하고 계신 거죠? 뭐 여기 제어가 안 되나 보네요. 다른 데 세팅이 되어 있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액세스 로그가 지금 활성화되어 있으면 여러분이 한 번 접속할 때마다 여기에 한 줄씩 한 줄씩 접속 기록들이 떠요. 어떤 IP로 접속했는지, 어떤 브라우저를 쓰고 있는지, 어떤 페이지를 경유해서 여기에 도착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서버 쪽에서 뭘 할 수 있냐면 사용자 통계를 낼 수 있어요. 또 누가 쭉 로고를 봤는데 쫙 한 IP예요. 그럼 디도스 공격이에요. 그럼 그거 차단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관리합니다. 예. 됐죠? 자, 여기까지입니다.